안녕하세요. 옥인의 다육입니다. 네, 오늘은 9월 이런 다육이는 꼭 분갈이 해주세요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네, 제가 어제 분갈이 해준 다육이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분갈이는 아니고, 우리 이웃님들께서 꼭 요런 다육이는 이 뿌리 확인도 하면서 적심을 할지, 그거를 판단을 해서 분갈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어제 파키피듬하고 두들레아 종류들 다물 준다고 했잖아요. 예, 에돌리스와 화이트그린이 다물 주다가 파키피듬을 제가 물 줄까 하다고 쳐다보는데, 요런 다육이는 요즘 다육이들 가을 분갈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요 파키피듬이 자꾸 길쭉하게 자라고 웃자랐잖아요. 예, 그래서 목대도 아주 높아 있고, 그런데 올여름에 아랫 입장이 한 중간 입장인 괜찮고, 아랫 입장이 살짝 한 장씩 무르면서 겨우 여름을 보냈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요 아이가 목대가 아주 길어졌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원래 있던 화분이 굉장히 컸죠. 예, 화분이 너무 커서 그런 것 같아서 이참에 요런 다육이는 이 여름에 한번 물렀으니까 뿌리 확인도 한번 하고 그렇게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서 뿌리 확인을 해봤더니 뿌리가 완전 툭툭툭툭 떨어지는 그런 뿌리 있죠. 예, 그리고 그 전에 한번 저면 간수 1시간 해줬던 흙이 아직까지도 이 뿌리가 흡수를 못하고 살짝 이 축 젖어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예, 그래서 이 파키피듬 뿌리가 물을 흡수를 잘 못하죠. 예, 그래서 이 뿌리가 신통찮아서 다 뿌리를 이렇게 틀고 그대로 분갈이를 해줄까 하다가 이 아무래도 목대가 조금 이안 좋지 싶어서 제가 어차피 목대가 또 너무 길었잖아요. 예, 또 너무 길은 상태에서 뿌리가 안 좋은 거는 굳이 이 뿌리를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없겠죠. 예, 그래서 무조건 새 뿌리 받는 아이는 참 건강한 것 같아요. 예, 굳이 물을 흡수 잘하는 다육이는 뭐 적심을 할 필요 없지만 물을 잘 흡수하지 못한 그런 지금 있는 뿌리는 이 적심을 하고 새 뿌리 받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목대가 또 너무 길었잖아요. 예, 그래서 적심을 해보니 그렇게 심하지는 않고 블루드래곤 적심했을 때 살짝 예, 속이 조금 이상한 거 그런 거 있죠. 딱그 정도였어요. 예, 그래서 또 요런 다육이는 새 뿌리 받는 그리고 또그 위에 살짝 자르니까 위에는 또 굉장히 깨끗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요렇게 작은 화분에 요렇게 심어주고 예, 요렇게 또 목대도 살짝 깊게 들어가서 예, 새 뿌리가 잘날것 같아요. 예, 그래서 물을 어제 줄까 하다가 이 요런 다육이는 뿌리 확인도 하고 또 화분에 또안 어울리는 그런 다육이 있죠. 예, 지금 이 다육이 상태가 화분하고 잘 어울린다면은 그대로 놔두면 되지만 화분하고 안 어울리고 그리고 또 물도 흡수를 잘 못하고 여름에 조금 탈이 났는 다육이는 이 대부분 이 조금 뿌리 확인해서 분갈이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화분하고 잘 어울리고 그런대로 또 다육이가 물도 뭐물 반응도 있고 그런 것 같으면은 이 뿌리 확인 안 해도 되는데 조금 물 흡수가 없고 잘 못하고 물 반응이 없는 그런 다육이들은 이참에 분갈이 해주시는 게 낫겠죠. 예, 그래서 어제 파키피듬을 그렇게 뿌리 확인하고 해줬더니 조금 훨씬 더 마음이 놓이네요. 예, 요렇게 작은 화분에서 요렇게 베란다 안에서는 너무 큰 화분에 심어주면 조금 안 좋을 것 같아요. 예, 조금 예전에 심어줬던 화분이 조금 큰듯 했는데, 그래도 목대가 굵어서 괜찮을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너무 이 화분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입장도 길어지고,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있는 뿌리 잘라내고 적심하니까, 요렇게 조금 작은 화분에 요렇게 심어주어도 괜찮죠. 예, 그래서 요렇게 작은 화분으로 거의 1분의 1 수준으로 예, 요렇게 심어 주었답니다. 올여름에 보니까 화초들도 그렇고 이 작은 화분에 심어 준이 화초들이 거의 여름을 잘 보낸 것 같아요. 예, 큰 화분에 심어 준 화초들은 조금 탈이 나서
떠난 아이가 많은데 화초도 그렇고 다육이도 그렇고 베란다 안에서만 키우는 예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조금 작은 화분을 선호하셔서 가을 분갈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조금 작은 화분은 잘안 하는 편인데 왜냐하면은 너무 화분에 깍맣게 하면은 위에 공간이 없어서 바람이 잘안 통할까 그런 걱정도 되고 해서 좀 넉넉한 화분으로 조금 해주는 편인데, 그게 이 조금 까칠하지 않은 다육이는 괜찮은데, 까칠하고 옷자람이 심한 그런 다육이는 조금 안 좋죠. 예, 그래서 어제 파키피덤을 저렇게 해줬더니, 조금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예, 요렇게 파키피덤 분갈이 해주고, 그리고 또이물준 다육이 있죠, 어제. 예. 두들레아 종류들 물 반응이 어떤지 제가 한번 볼게요. 화이트 그린이 2차 간수 한택이죠. 예, 요렇게 위덕도 금방 마르고, 제가 어제 2차 물 주기 한 이유는, 예, 바람이 많이 불죠. 항상 일기예보를, 그 체크하실 때 바람이 부는지 그걸 조금 체크하셔서, 오늘 굉장히 바람도 많이 불어주고, 예, 요렇게 해서 어제 물준 다육이들이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기온은 조금 높지만, 바람이 불어 주는 것과 이 차이가 참 많이 나죠. 예, 그래서 어제 두들레아 종류들 물준 다육이 다 이득이 다 마르고 그리고 또 조금 빳빳하게 힘도 있어지고 예,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잘 체크하셔서 지금 하나하나 그렇게 물 주기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다육이 관리는 오팔리나가 칠렐레 팔렐레 있길래 조금 보니까 여름에 목대가 조금 너무 말라서 줄기가 조금 고사된 게 한두 줄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렇게 또 칠렐레 하는 거를 목대 잘라서 이렇게 깊게 예, 요 적심해서 이렇게 또 수형을 잡아주었네요. 예, 오팔리나 이렇게 또 수형을 잡아주고 그리고 녹기란을 저쪽에 이 신잎 다육이가 들어오는 바람에 요 아이가 너무 또 강한 햇빛에 조금 힘들어해 보여서 요렇게 조금 은은한 햇빛이 있는 쪽에 예, 요렇게 또 자리를 이동을 해 주었답니다. 예, 그래서 녹기란 그렇게 또 자리 이동을 해 주고 그리고 여기 어제 시트리나 예, 시트리나도 공중뿌리도 많이 나고, 예, 그래서 어제 제가 물 주었더니 위덕이 금방 다 말랐네요. 예, 요렇게 지금 요즘 다육이들 물 주보시면은, 예, 물 흡수를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물을 입장에 뿌려줄 때 벌써 물을 벌컥벌컥 먹는 그런 모습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시트리나 요 아이도 또 어제 물 챙겨 주었답니다. 예, 그리고 러블리 로즈 어제 신잎 다육이들 다물 챙겨 주었죠. 예,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볼게요. 예, 러블리 로즈는 훨씬 더 짱짱해지고, 예, 줄기가 꼿꼿하게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기 블루 드래곤도 예, 잘 있죠. 예, TM. 예, 입장이 다 짱짱하게 완전 돌처럼 예, 그렇게 되었는데 2차 물주기는 조금 더 많이 늦추었다가 요 아이들이 지금 완전 물을 많이 머금은 상태잖아요. 예, 제가 요 아이들 물 주고 한 한두 시간 후에 아래쪽에 휴지되어서 물도 조금 빼주고 예, 고름 관리를 해주고 요렇게 제자리 갖다 놓았죠. 예, 다육이들 다 신입 다육이들 물 줬는데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이쪽에 한번 볼게요. 아, 그리고 샹그릴라를 자리 이동을 해주었답니다. 예, 어제 보니까 여름 지나고 이 물이 굉장히 고파하길래 물 주고 조금 여기 속입장이 조금 옷자람이 조금 불룩 솟아오르죠. 예, 그래서 이 이제는 여름 햇빛이 아니고 가을 햇빛이 가을 햇빛에 괜찮겠다 싶어서 러블리 로즈 바로 옆에 이렇게 햇빛 좋은 곳에 놔두고 여기 있었던 축전을 조금 아래쪽에 예, 저렇게 놔두었답니다. 예, 요렇게 여름에 조금 불룩 솟아오른 이 옷자람기가 있는 그런 다육이들은 요렇게 햇빛이 좋은 곳에 자리 이동을 또 조금 해주고 예, 그런 관리를 하나하나 해주면은 다육이들이 예뻐질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어제 또 물준 다육이
발레리나, 예, 이쪽에는 아직까지도 햇빛이 많이 들어오죠. 예, 발레리나도 입장이 아주 말라 보여서 어제 물 주었더니 오늘 바람이 참 좋죠. 예, 요렇게 위덕이 바싹 말랐답니다. 예, 그래서 발레리나도 물 챙겨주고 바로 조금 전에 제가 용어를 물을 흠뻑 주었네요. 예, 용어리 공중뿌리도 굉장히 많이 나고 지금 입장마다 다 지금 완전 쪼글거리죠. 완전 쪼글거려서 안으로 예, 오물인 상태인데. 그리고 또 여기 작은 아이들은 더 입장이 지금 말라서 용어리 그렇게 많이 오래되지 않았는데 지금 이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다 보니까 다육이들이 물 달라고 하는 다육이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도 물 챙겨준 다육이들이 많은데 지금 날씨가 일기예보가 굉장히 괜찮죠. 햇빛도 쨍쨍, 바람도 많이 불어주고 기온은 살짝 30도, 31도 사이 인데 이 여름 햇빛 고런 데에서 기온이 높은 거랑 다르더라고요. 예, 바람도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또 햇빛은 또 1시까지 있으니까 넘어가면은 또 바람만 불어주는 그런 날씨라서 지금 다육이들 물 주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용울도 오늘 제가 물을 또 흠뻑 주었답니다. 용울 물 주고 그리고 또 여기 퓨베센스 물 주려고 했었는데 제가 또 깜빡 잊었네요. 예, 영상을 찍고 또 요아이까지 제가 물 챙겨 주려고 한답니다. 예, 마디바는 어제 물 주고 굉장히 힘이 있어졌죠. 예, 요렇게 물 그리고 또 위덕이 말랐는지 보니까 위덕도 잘 말라 있고 요아이가 오늘 햇빛을 쨍쨍 요렇게 많이 달구어도 괜찮을 정도로 예, 요렇게 짱짱해졌답니다. 예, 마디바도 괜찮고 당연히 요 자리 갖다 놓으니까 조금 더 힘이 예, 입장이 꼿꼿해졌네요. 예, 장미허브도 예, 물 먹고 아주 예쁘죠. 예, 지금 다육이들이 물 먹고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예, 요렇게. 아, 그리고 아메치스도 제가 어제 물 주었답니다. 아메치스가 이, 요렇게 입장을 만져보면은 속이 텅 비어 있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예, 요렇게 뭐 조금 줄기가 요렇게 느슨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물 달라고 할때 물을 안 주면은 다육이들이 탈이 나죠. 예, 워낙 오래 먹은 아이라서 예, 물 달라고 웬만해서는 물 달라 소리 잘안 하는데 어제 제가 아주 속이 텅 비어 있길래 제가 물 챙겨 주었네요. 아메치스 어제 또물 챙겨 주고 그리고 또 아이보리도 물 먹고 지금 완전 입장이 통통해졌죠. 예, 아이보리도 물 챙겨 주었답니다. 아이보리, 그리고 옆에 파랑새. 예, 파랑새도 물 먹고 아주 짱짱해졌죠. 예, 그리고 옆에 추추. 예, 추추도 아주 통통해졌죠. 예, 요즘 뭐 물이 입이 입장이 쪼글거리고 말랑거리는 다육이 무조건 물 챙겨 주시면은 이 다육이 물 반응이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예, 파키피듬처럼 물을 흡수하지 못한 그런 상태가 되는 아이들 빼고는 거의 다 다육이들이 물 흡수를 아주 잘하는 것 같아요. 예, 신입 다육이 여기 핑크 플로라, 예, 예쁘게 지금 물 먹고 훨씬 짱짱해졌죠. 예, 요렇게 해서 달구면은, 요 아이가 지금 조금 푸르딩딩 하긴 한데, 예쁘게 물 들면은 너무 예쁜 아이죠. 예, 핑크 플로라 너무 예쁘답니다. 예, 그리고 레드탄도 지금 더 색감이 짙도록 지금 물을 들여야 되겠죠. 예, 요렇게 물 반응은 다 지금 물을 흡수를 잘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기 에셀리아나도 예, 지금 물 먹고 아주 얼굴이 많이 커졌죠. 예, 요렇게 커지고 홍영 에그린원을 조금 예쁘게 물을 들리기 위해서 예, 요 자리에 햇빛이 좋은 곳에 또 자리 이동을 한번 해줘 보았네요. 예, 요쪽에 이 라울이랑 화분이 똑같은 아이죠. 예, 요렇게 셋으로 요렇게 두면 예쁠 것 같아서 라울도 어제 물 먹고 입장이 아주 짱짱한 것 같아요. 예, 라울도 괜찮고 요쪽에 실루엣도 한번 볼게요. 예, 실루엣도 짱짱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요 아이는 조금 화분이 작은 듯 하죠. 예, 왜냐하면 요 아이는 지금 완전 이 푸르딩딩하게 지금 이,
급성장시킨 그런 느낌 있죠. 예, 지금 달 구워진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입장이 짤막해지고, 예, 다져질 것 같아서, 예, 요렇게 조금 작은 화분에 두었더니, 그런 대로 괜찮죠. 예, 요렇게 요 입장이, 속 입장이 어떻게 될지 조금 어제보다 벌어지긴 했는데, 지금 요 입장하고 조금 다르죠. 예, 요렇게 실루엣도 요렇게 잘 있고, 요쪽에 핑크 스팟을 올가을에는 예쁘게 물들이려고 했는데, 조금 또 옷자람기가 있어서, 예, 제가 지금 물을 안 줄까 하다가 또 입장이 말랑거려서 물을 주었는데, 요 아이도 지금 가을 되면은 입장이 조금 도톰해지겠죠. 예, 그래도 여름에 요렇게 살아있어서, 예, 기특하죠. 예, 요렇게 핑크 스팟도 지금 가을에 예쁘게 물들여야 될것 같아요. 헤라를 제가 어제 물을 주었답니다. 헤라, 작년 여름 지나고 탈이 나서 요렇게 네 줄기만 요렇게 잘 살렸죠. 예, 어제 입장이 아주 말랑거리길래, 그리고 또 속입장에 또 깍지가루 비슷한 게또 보이길래, 헤라는 물을 많이 공기면은 무조건 깍지가 생기고 탈이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제 물줄때 흠뻑 주고 요렇게 또 위덕이 다 말랐네요. 예, 요 아이를 자리를 어느 자리 줄까 생각하다가 일단은 요 자리에 두었는데, 조금 보고 햇빛이 많이 비치는 쪽에 위쪽으로 둘까, 예, 고 지금 생각 중인데, 일단은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원래 있던 자리에, 예, 요렇게 두었네요. 예, 방울복랑금 2차 물주기 했잖아요. 지금 입장이 훨씬 다르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이웃님들께서 후두둑 떨어진 방울복랑금 물주기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입장이 훨씬 물이 이 구슬처럼 입장이 단단해졌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반응을 보니까 다들 괜찮네요. 예, 요렇게 하나하나 가을 지나서 회복되어 가는 다육이들 물을 또 챙겨주어야 또 회복이 되죠. 예, 그런데 그런 거잘 체크하셔서 물 주면은 또 조금 위험한 다육이가 있기 때문에 한물준지한 15일이 넘었으면은 또 조금 물 주기 해보시고, 조아이를 저면간수 살짝 했을 때에는 물 반응이 조금 덜 했는데, 요번에 허기에 물을 이렇게 주니까 훨씬 물이 화분 속에 있어서 그런지 훨씬 입장이 통통해졌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물 주기 하는 법도, 예, 1차 물 주기, 2차 물 주기, 그렇게 다 주는 방법을 다르게 해서, 예, 그렇게 물 주기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파키피덤 저렇게 분갈이 해준 거또 한번 말씀드리고, 꼭 분갈이 하셔서 뿌리 확인해 보고 적심도 해야 될 다육이 같으면은 그렇게 해서 새 뿌리 받는 게 훨씬 괜찮다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네요. 네,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